요기요기님께서 839 어제 특오빠 만나셨어요? 오랜만에 839 재회라고 해주셨는데 아니요 저 어제 특오빠 못 만났습니다. 특오빠 예전에 휴가 한번 나왔을 때 특시 만났는데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이 성동구청을 공익을 미리 계획적으로 있다가 온게 아니라 제가 제그 당시 때는 해외 왔다 갔다 하려면 그 병무청 갔다가 또 공항 가서 각서를 쓰고 막 그랬어야 됐어요. 해외 가서 사고 안 친다, 해외 갔다가 보고할 것이다, 뭐 이런 각서를 막 쓰다가 제가 내가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나 그냥 갈래요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김희철 언제 나오지 쳐봤는데 그게 9월 1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제가 아마 8월 1일이었나에 그걸 봤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미루자. 미루자. 일단 회사에서도 미루자. 그리고 멤버 중에서도 가장 미루자. 희철아 같이 하고 가자라고 했던 친구가 특이였습니다. 이특 씨가 저한테 같이 하고 가자. 우리 콘서트도 있고 지금 CF도 지금 3개 있고 그런데 희철아 이거 하고 돈도 그렇고 더 하고 가자. 그리고 뉴욕도 갔다 가자 이랬는데 그놈의 성격. 그놈의 성격이 나 왔다 갔다 할때 각서 쓰고 막 병무청 가서 예예 예,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나 하기 싫다고 나 그냥 갔다 오겠다고 이러면서 특시가 굉장히 많이 얘기도 많이 하고 속상했어요. 아너 가면 그래도 지 편이 그래도 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같이 동생들이랑 있다 가면 안 돼? 안 돼? 그랬을 때 제가 왜냐면 저는 사실 무인도에 냅다 놔도 막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뭐 잔디밭에 놔둬도 풀 뜯어먹고 살고 그냥 길바닥에서 예, 왔어 이러면서 살수 있는 사람인데 특이 씨는 굉장히 마음이 여려요. 또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챙겨주고 그런 친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특이 씨 사실 제가 미룰까라고 생각했던 게 돈도 아니고 공연도 아니고 그냥 이특 씨 하나였어요. 이게 무슨 나이 29 먹어가지고 무슨 남자들끼리 그게 무슨 비누스러운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특이 씨는 뭔가 제가 좀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원래는 제가 이제 훈련소 들어갑니다를 공개를 안 하고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그냥 훈련소에 조용히 들어가서 그날 이특 씨한테 라디오에서 이특 은혁의 슈키라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희철이가 군대 훈련소 갔습니다. 입소했어요. 이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거 정말 아닌 것 같다. 그건 너를 바라봐준 팬들이나 사람들한테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알겠다. 그럼 기자들을 안 불렀으면 좋겠다. 그냥 조용히 그냥 에저 들어가요. 이러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사무사 돼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특이 씨랑 지난번에 특이 CEO가 나왔을 때 얘기하면서. 희철아 나는 옛날에 몰랐다. 네가 그냥 갈래. 야뭐 어때? 뭐 어차피 가야 되는 거 그냥 가지 뭐. 재밌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공익인데 뭐 가자. 이랬던 거를 얘는 왜안 미룰까? 우리랑 좀더 같이 하고 가지. 이렇게 몰랐는데 자기가 훈련소 들어가 보니까 희철이가 되게 그한달 동안 심란했겠구나. 그때 내가 좀더 희철이 입장에 서서 희철아 뭐 먹을까? 뭐 할까? 이래 주질 못했을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한간에는 뭐 저는 공익이고 또 이특 씨는 그 뮤지컬 군 관련 뮤지컬을 하니까 그런 걸로 뭐 많이 이런저런 말들도 있는데 제가 특 씨한테 항상 그랬어요. 어쨌거나 너도 그게 그 임무고 그 군대에서 필요하니까 너를 쓰는 걸 거고 저도 물론 공익인데 공익이 나쁜 게 아니잖아. 죄 지은 게 아니고 저도 우리 만순 주임님께서도 그랬었고 우리 성동구청에서도 그랬었고 또 훈련소에 있을 때 대장님들도 그랬었고 저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